네, 오늘의 시그널은 삼형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JB금융지주의 주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JB금융지주의 네.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강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금융지주 회사의 상승을 더 이상 연말 배당락 이후에 그 배당락으로 떨어진 부분만큼 값어치로 회복하는 그 회복기의 주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지주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변신을 하는 것인지, 변신을 할수 있는 단초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JB 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삼양사입니다. 14.6일. 근데 더 이상 올리지 못하죠. 삼성그룹이 왜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나요? 금산분리법 때문에. 금융산업에 속하지 않은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삼양사도 마찬가지죠. 설탕 맞는 회사입니다. 금융사의 지분을 15% 못 가져요. 자, 2대 주주는 누구냐? 얼라인 파트너스 14.04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SM한테 주주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된 자산운용사죠. 행동주의 펀드. 이번에는 어디를 타겟으로 삼았나요? 우리나라 7대 금융지주 회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가 됐죠. 올해 주주총회 때 행동을 개시하겠다. 주주총회 전까지 어떤 아주 그냥 눈에 띄는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1%의 지분 혹은 1.1%의 지분을 가지고 SM 그리고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무려 JB금융지주는 14%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JB금융지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의 지분만으로도 SM의 이승만 총괄 프로듀서의 라이크 기획의 사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퇴진을. 그럼 14%의 지분을 가진 JB금융지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분것 같고요. 3위는 OK저축은행입니다. 11.4이죠. 자, OK저축은행 뭐 하던 회사입니까? 저축은행은 어디죠?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이죠.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그동안 대부업을 했었죠. 자, 대부업을 하고 제2저축은행,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서 있던 업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의 지주회사죠. 지금 지방은행이지만 어쨌든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포기하고요? 대부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JB금융지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지분 싸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그동안 한 이 발언을 보면은 약간 삼양사 쪽, 그러니까 누구 편이진 않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OK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금융사들이 뭐 예를 들어 증권회사를 인수한다던가 그리고 혹은 뭐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삼양사가 더 이상 금산분리법 때문에 15% 이상을 못 먹는 상태에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14%는 이거는 흑기사가 될 확률. 요런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OK저축은행이 여기서 지분을 계속 매집하더라도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삼양사의 대주주 지분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 이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양사도 나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계속 압박을 가해서 14%를 갖고 있으니까요. 정말 JB금융지주의 본격적인 어떤 그 저기를 환골탈태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정말 얼라인 자산운용이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가 PBR 0.3배 수준의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자산 운용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평가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저평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점수를 맨날 10점 맞는 애한테 너 언젠가 100점 맞을 거야. 너는 수학에 탁월한 수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죠. 그걸 누가 용인해 주겠습니까? 맨날 10점 맞는 애한테. 그럼 평생 10점을 맞았으면은 수학에 낙오자죠. 그러니까 그건 평생 그렇게 받는 애한테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 만약에 진짜 그게 저평가라면 JB금융지주나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가 정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PBR이 정말 1배로 갈 수 있겠죠. 선진국 수준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는 지금 과정이라면 삼양사가 지분을 14% 갖고 있으면 당연히 JB금융지주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따라 움직이니까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사가 원래 하고 있던 분야가 있죠. 원래 하고 있다는 분야는 뭡니까? 예전에 전북은행 인수에 참여했을 60년대부터 설탕을 만들고 있었죠. CJ제일제당도 요즘에 비비고로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제일제당이라는 제당이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설탕 회사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설탕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설탕만 팔아서는 돈이 안 돼요. 그럼 요즘에 뭐를 하고 있나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소비자가 사용 후에 재활용해서 재생 폴리카보네이트, PCR, PC라고 합니다. 여기에 90% 이상 이 함유된 재생 폴리카보네이트가 90% 이상 함유된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PCR, PC 중에 이 삼양사가 개발하기 바로 전에 가장 높은 함유량을 갖고 있었던 게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 중에 최대가 85%예요. 그 벽을 깨고 90% 함유된 거를 삼양사가 개발한 거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요즘에 ESG 경영, ESG 경영,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뭐 탄소 배출량 0으로 만드는 2050,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넷제로니 뭐니? PCR, PC를 사용하면 일반 폴리카보네이트 대비해서 생산량 1000톤 기준으로 해서 6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어요. 자동차 3200대에서 뽑아내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판되는 PCR, PC는 대부분 재생 PC 함유량이 30에서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90% 함유돼서 이 정도의 탄소 배출, 요즘에 탄소 배출권도 사잖아요.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 배출할 그 권한이 없으면 권리를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그 비용 부담이 큰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PCR, PC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양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춰서 팔 곳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삼양사가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으나 바닥권을 탈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주가가 바닥권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소개를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2020년 3월 달에 모든 회사의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삼양사도 마찬가지였죠. 23,050원까지 갔다가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마치 아까 무슨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에 지금 빙의한 것처럼. 하지만 삼양사는 그런 가상현실 가상화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2020년 3월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가 다시 오지 않으면 삼양사가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적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서히 5만 원대 부근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만 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으로 지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삼양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